어서 안 일어나. 나 아침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지 좀 마. 방 어질러지니까. 이상 어질러질 게 있긴 하냐? 잠꼬대 그만하고 어서 씻어. 너 오늘 아침 수업이야. 아, 그러면 그냥 가자. 안 씻을 거야! 귀찮아. 어머, 왔니? 어서 와라. 은아, 안녕.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언니들. 어서 와서 앉아. 넌 밥을 코로 먹냐? 뭘 다 흘리고 먹어. 그랬어? 은아야, 이것도 먹어봐. 맛있다. 계란이 정말 촉촉해. 떠보니 이거 비켜봐. 은아가 둥그랑땡 좋아해서 잔뜩 했다. 많이 먹으려. 엄마도? 얜 계란의 환장해. 아니거든. 은호는 나물파야. 아저씨는 은호가 생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은호가 이거. 그만 좀 버겨! 지은호, 밥 다 먹었으면 얼른 네 방 가서 씻어. 잘 먹었어요. 갔지? 갔어. 미학 레포트는? 이따가 가서 뽑을 거야. 자료집은? 가방 안에. 너 씻은 다음 로션이랑 선크림은 발랐어? 우리도 이제 곧 노화 시작될 나이야. 자외선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지? 아주 그냥 얼굴이. 근데 견우, 너도 오전 수업이야? 난 오후 수업. 근데 왜 벌써 나왔어? 어? 지은호, 너 교통카드는? 짠! 지갑 안에 있지롱. 내가 무슨 애냐?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집 나오자마자 떨구더만. 그럼 다녀올게. 수고. 지민아. 오, 오늘은 지각 안 했네? 엄마 같은 친구가 하나하나 챙겨줬거든. 엄마 같은 친구? 우와! 이것도 다 그 친구 작품이야? 정성이 장난 아니네? 그런데 얘가 그냥 소꿉친구라고? 내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일일이 붙여줬어. 여기 집에 요거 요거! 제대로 썸 타는 중이시구만! 아닌데, 진짜 엄마 같은 친구인데. 그래? 지은호! 이게 사람 방이냐? 청소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니까. 차라리 돼지면 귀엽기라도 하지. 어? 사진은 앨범에 넣어야지. 얘는 너무 오래 버틴 건가? 일단 밖으로 나가야지. 망했다. 이러면 시간이 떠버리는데. 수업이가 안 한데 오늘 수업. 아, 은호야, 너 자취한댔지? 너희 집 놀러 가면 안 돼? 응.
실은 자취는 아니고 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 나 혼자 살아. 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멋대로 물어봤다, 야! 두 분 다 외국에 계시거든. 야, 이씨! 나 아파, 지민아. 아, 내 방 진짜 더러운데. 아하, 괜찮다니까 그러네. 지금 무슨 큰 소리 나지 않았어? 아, 진짜 더러운데. 아니, 얼마나 더럽길래. 깔끔한 침대, 먼지 없는 러그, 착착 정돈된 화장대까지 엄청 깨끗하잖아! 아, 다녀간 모양이네. 어? 누가? 있어, 청소요정이라고 가끔 랜덤으로 다녀가거든. 청소요정? 잠깐만 앉아있어. 시원한 주스 갖다 줄게. 뭐지? 엄청나게 큰 개다! 누가 개야? 늑대거든! 개가 말을 하네? 잘 먹었어요. 갔지? 갔어. 아이고, 인간 하나만하면 삭신이 쓰시는구나. 아, 뭐야. 밥 먹을 때마다 오바들 좀 제발 그만해요.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 인간이란 정말 귀엽다니까. 은호간 딱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함부로 먹이 취급하고 눈독 들이지 마! 그럼 넌 뭐야? 너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처럼 은호를 폐 취급하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은호는 내 친구야.